선생님들께 한마디 인사를 빌어서 해주시죠. 선생님들께요? 알겠어요. 너무 눈물 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애니버스 교육부 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버스 이번에 졸업하게 된 유지서입니다. 이렇게 합격생 인터뷰를 하는 자리로 지석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합격의 결과가 있었는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한국영상대학교, 백성예술대학교,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세 군데 합격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3 때부터 힘들게 입시를 했는데 수시로 이 모든 걸다 끝내다니 축하드립니다. 합격한 소감이 어떠시죠? 드디어 끝났구나. 너무 오래 끌었어요. 미대 입시를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냥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해서 대학 입시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지서 학생은 고3 때 미술을 시작했죠. 네, 너무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나요? 그때 진짜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림 자체를 애초에 잘 그리지 않다가 고3 들어와서 3월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뭐 투시도 모르고 인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입시를 하라고 하니까 답답했었는데 재수까지 하고 나니까 딱히 늦지는 않았구나 같은 생각이 이제 와서 들기는 해요. 정말 남다른 대수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입시 썰좀 풀어주시죠. 진짜 말할 게 많긴 한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제가 수시 2차 때 청강대 융콘을 준비했었죠, 포트폴리오를. 근데 그때 예비 1번을 맞고 제가 불합격을 했죠. 보통 같으면 예비 1번이면은 너 합격했네, 괜찮네라고 말을 하겠지만 융합 콘텐츠과는 예비 번호가 1번도 안 빠지는 그런 과여가지고 저는 그거 받고 진짜 오열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하면서 아저 진짜 어떡해요, 선생님 정시 가기 싫은데 하면서 진짜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정시 때 다시 융합 콘텐츠 실기 했는데 잠깐만, 융합 콘텐츠 실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선생님 그거는 알겠어. 수능 점수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789. 네. 아니,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시도 실기로 융합 콘텐츠 거를 준비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예비 2번을 받고 떨어져서 진짜 솔직히 재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청강대 다시는 보기 싫었어요. 예비 1번, 2번을 받으면서 가고 싶었던 학교를 드디어 소원성취를 해서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입시를 했어요. 거의 사랑은 아니었어요. 입시 준비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혼자서 극복했다고 말하기엔 민망한 게 선생님 붙들고 많이 울었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약간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쌤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너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런 식으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자기 세뇌를 엄청 했어요. 그래 나 진짜 잘하고 있어, 지서야 잘하자, 할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이 생각으로 거의 자기 세뇌만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입시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아 중요하죠.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하면은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경험담. 실제로 저희 입시 반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맞아. 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좋은 긍정적인 맞습니다. 교실이었답니다. 면접도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실기도 준비하고, 실기도 이제 이미지 보드도 있고 상황 표현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보셨는데 어떤 것들이 제일 어려웠나요? 아니면 되게 어떤 것들이 좋았다? 어려운 건 사실 다 어렵긴 하거든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입시를 할 때는. 근데 좋았던 점은 사실 실기나 포트폴리오나 다 비슷한 게, 포트폴리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되게 길게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실기는 이유가 되게 단순하긴 해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릴 때 오랫동안 그림을 잡고 있는 걸 잘 못해요. 집중력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실기를 준비할 때는 그게 좀 돼가지고 되게 속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림을 네네. 그릴 수 있어서 막 스케치할 때도 30분 넘어가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좋아. 스케치 오랫동안 하기 싫어. 새 학교가 다 전형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영상대나 백성예대나 청강대나 어떤 실기 전형들을 준비하셨는지 면접 전형으로 준비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국영상대는 당일날에 가서 키워드를 학생들이 직접 뽑게 시켜요. 대표 학생을. 그래서 그 키워드로 랜덤으로 이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제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평소 그리던 대로 하고 오자는 생각으로 하고 왔고. 종목은 뭐였나요? 종목이요? 저 상황표현 했습니다. 거의 상황표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그리고 백성예술대학교는 그림을 준비해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상황표현이었고 제가 그리면서 제일 잘 그렸다고 생각한 그림 하나를 선정해서 학원에서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걸로 바로 백성예대 시험을 봤습니다. 어떤 걸 그리셨었나요? 저는 그 이사라는 키워드의 주제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하이앵글로 남자아이가 고양이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포근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애니웍스 연합시험 때 준비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거 리메이크 했죠. 좋아요. 그리고 청강대학교는 1차는 실기를 했는데 이제 떨어졌고 2차로 뽀포를 준비했었고요. 포트폴리오는 이미지 포트폴리오로 30장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미지 포트폴리오가 요즘에 경쟁률이 진짜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퀄리티를 높이는데 어떻게 연습을 했나요? 퀄리티 높이는 걸 잘 몰라서 되는 대로 그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다가 좀 막히는 거 있으면은 주로 컬러 스케치처럼 10분, 15분 짧은 시간을 두고 컨셉 아트 한 장을 빠르게 모작하는 연습으로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퀄리티 같은 거를. 애니박스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배웠나요? 전부 다 배워서 아예 생 기초부터 애니박스에서 배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했으니까. 그래서 막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말할 게 되게 많은데 그 외에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해주셨던 말이 뭐 결과 생각하지 말고 불안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기계처럼 그림만 그리라.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저한테는 꽤 도움이 되긴 했어요. 저는 생각이 좀 하다 보면 너무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혼자 그냥 그림 그릴 때도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은 진짜 그림 제대로 못 그리거든요. 불안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근데 이제는 그 마인드 배워서 집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기계처럼 그림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사학생이 얘기한 게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추어는 본인이 원할 때만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프로는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그림을 그려야 돼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하죠. 그렇죠. 힘들 때도 억지로 웃을 수 있어요. 힘든 거 아니죠? 애니박스 후배들한테 네. 추천합니까? 저는 추천할게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도 학원 고민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은 우리 학원 제발 오라고 영업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너무 그냥 교육 시스템 자체가 좀 되게 저한테는 잘 맞았거든요. 학생들 되게 자유롭게 가르치게 하고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학원들에서는 솔직히 이런 환경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 좀 위험한가? 처음에 너무 안 좋은 학원 다녔어요. 애니박스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힘든 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찰나의 순간이니까 정말 지금만 버티고 열심히 하시던 대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들께. 선생님들께요? 저 2년 동안 봐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1년 정도 봐주셨다가 다른 지점으로 가신 쌤도 계신데 그냥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평생을 다해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계속 꾸준하게 연락드리면서 효도할 테니까 절대 저 차단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앞으로의 포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포부요? 네. 재수까지 했는데 뭔들 못하랴.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서 그 대학에서 최고로 성장하는 학생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졸업생 유지서 학생의 인터뷰였고요. 애니박스 구독자 여러분도 입시 화이팅해서 이 자리에서 만나요. 와. 안녕. <웃음> 재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